나는 조합은 뭐 어차피 뭐 올 어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간팀만 빨간색으로만 골라야 됩니다. 네,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굉장히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특징을 어떻게 변수를 주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번엔 파워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검이 더 강력한지를 측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야, 피카츄가 있네요. 저 모르고 상대팀 것 같은데, 이런! 아, 그래요? 팀님? 안녕하세요, 곱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을 곱스나님의 팀입니다. 뭐라고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가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카디안 기대했는데 없대요. 자,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게임이 아니고 경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에서 이겨야지만 유리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허를 찌른다. 물론 허를 찌르긴 있지. 허를 찌르긴 있지만 싸움을 피하나요? 일단 싸움을 피하나요? 싸움을 피하나요? 야, 린님 조금 위험해요. 야, 그래도 스코어 적응은 성공했어요. 야, 야. 블루님이 먹나요? 야, 먹고 빠지나요? 자, 긴급 탈출로 빠졌고, 하지만 이거 잡으면은 잡았어요. 하지만 잡힐 것 같아요. 얼른 빠져야 돼요. 야, 잘 빠졌어요. 야, 아래쪽 각창 한번 보겠습니다. 피카츄가 한번 잡혔죠, 지금. 피카츄가 잡히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피카츄가 계속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잡아주고, 이제 활기 발랄님께서 열심히 이제 딜을 넣고, 일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잡아야 됩니다. 한 마리 잡고, 그렇죠. 지금이 아니에요. 빨리. 그쵸. 야, 이거 아까 손에 봤어요. 야, 자, 스코어 가려야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파란 팀이 약간 스코어적으로 유리하긴 한데, 레벨링적으로도 유리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게임 몰라요. 아직 게임 모르기 때문에. 위에 싸움은 지금 매치가 좀 잘 돼가고 있어요. 네, 매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데 뺏기고 있어요. 레벨링은 지금 파란색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레벨 5만 돼줘도 좋은데 레벨 5가 될까요? 어허.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스킬 한번 더 주면 대부분이 날라갑니다, 지금. 야, 다행히도 잘 피했어요. 파워게임입니다, 파워게임. 예, 보이나요? 보이네요, 이게. 아, 보이네. 자, 일단은 레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아요. 샨델리. 야, 그리고, 야, 잡아주고! 잡았어요, 피카츄! 야, 샹델라, 피카츄. 야, 아주 좋은 조합. 좋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을 충분히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충분히. 야, 이거 위험합니다. 야, 위험합니다. 하, 이런. 하지만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대부님도 잡혔어요. 야, 복수 성공. 복수 성공했지만, 자, 레벨업을 완전히 진화시켜놨고요. 하지만, 이거 아직 게임 몰라요. 다 잡나요? 야, 이게 불리했던 게 단숨하게 유리해졌어요. 야, 빨간 팀, 이거 승부 몰라요. 이거 승부 갑자기 모르게 됐어요. 야, 분명히 빨간 팀이 불리했었는데 언제 이 격차가 줄어들었나요? 야, 바로. 하지만 무시하고 바로 골 넣고. 야, 빨간 팀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야, 파워 게임에는 역시 빨간 팀인가요? 자, 과연, 야, 야, 뺏기려고 했지만, 야, 카운터가 먹혀지지 않았어요. 야, 멋집니다. 야,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파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샨델라부터 먼저 노려가지고, 이제 지금 아주 좋았습니다. 야,
궁으로! 야, 궁으로 다 정리해버렸어요. 분명히 불리했었는데 어느 순간 예 능동해졌습니다. 아니요, 유리해졌나요? 아니죠. 예, 불리. 아, 인텔 과연 스킬 못 찍을까 궁금하네요. 자, 드디어 파란 팀이 추격을 시작을 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방울 차지 잘 승리했었는데. 자, 에너지 충전이 안 되죠. 야, 지금이에요. 야, 이거. 야, 한 방. 야, 저거 한 방 기록했습니다. 자, 저 때리고, 야, 빠지고. 야, 파워 싸움. 역시 파워 싸움입니다. 야, 활기발랄님. 야, 놓칠 않아요. 한번 잡으면 놓칠 않아요. 야, 빨간 팀이 지금 선점하고 있어요. 야, 나쁘지 않아요. 야, 궁으로 이제 빨리 빠져줬고요. 약간 위험하죠 지금. 아하, 좀만 더 빨리 하시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야, 궁극 끝이 닳았어요. 야, 이거 먹히나요. 야, 위쪽은 파란 팀이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야, 활기발랄님. 야, 킬의 2점을 잘 살렸어요. 야, 잘 잡았네. 야, 이거를 이렇게 잡는다고요? 야, 멋있었습니다, 방금. 자, 아래쪽도 지금 빨간 팀이 뺏긴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파란 팀이 좀 유리해졌어요. 이 상황 지금 아직 몰라요. 네,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이제 아래쪽인가 위쪽인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피카츄가 잡아가지고 일단은 류가 딱 잡아주는 형태로 봐야겠죠. 그렇지. 아, 레벨업이 중요하기보다는 1대2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함을 선점할 수 있죠. 아하, 위험해요. 아하, 이걸 빠지나요. 자, 바로 밀고 들어가나요. 아하, 빨간 팀이 어느 순간 좀 불리해졌어요. 야, 이번에 제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야, 그렇죠. 먼저 노리는 순서가 잘 됐어요. 도와주셨습니다. 야, 이거 뭐예요? 이게 궁인가요? 야, 멋있다. 어, 저건 방어 안 하나요? 야, 방어 포기하고. 야, 어떻게 보면 방어 성공한 거죠. 야, 좋습니다. 자, 방어 성공했고, 아래쪽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아래쪽. 야, 지금 배구님의 그, 야, 들어가질까요? 야, 들어가진 않고요. 야, 이거는 스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 잡나요? 활기발랄님, 다 잡나요? 와, 이거를, 야, 들어. 결국에는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명 경기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야, 아직까지 왼쪽 팀이 선점하고 있지만 이거 아직 게임 몰라요. 레벨링이 지금 파란 팀에 개굴린자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벨링은 지금 충분히 해줘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가져야 됩니다. 빨간 팀은 그게 과제입니다. 아하, 혼자 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절대 욕심 부려서는 안 돼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최대한. 자, 이제 이 중앙 싸움이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자, 빠져야 돼요. 자, 에너지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몇 초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죽나요? 벌써 죽으면 안 돼요. 자, 샹달라가 이렇게 끊겼나요? 아,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파워 싸움인데 어떻게 될지 아직 게임 모릅니다. 게임 몰라요. 아직 게임 모릅니다. 자, 레쿠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레쿠자의 반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레쿠자 아직 반피도 안 남았어요. 과연 아, 변신이 나지 않았어요. 야, 파란 팀이 너무나 잘했어요. 아, 아하, 게임이 터졌어요.
그러게 누가 도박하라 그랬어요. 베팅하라 그랬잖아요. 베팅 적당하게 건강하게 베팅은 자기가 벌 수 있는 최소한만 거는 게 베팅입니다. 전부를 거는 거는 도박입니다. 도박은 위험해. 밸런스는 맞죠. 알겠습니다.